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바람이 좀 차네요. 아,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 스마일이가요. 이제 하고 싶은 일 또 한 가지를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한 달에 한번 힐링 영상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이제 이것도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인데, 가까운 우리 구독자님 아니면 제 아시는 분 지인분들 이제 베란다나 이렇게 마당에 하우스 찾아가면서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보는 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하고 싶은 일 첫 번째, 네, 첫 번째 집으로 왔습니다. 이곳은요, 저 출퇴근하는 길에 있고요. 저희 구독자시면서 네, 우리 밴드님 밴드에도 있고요. 제가 나눔할 때 한번 협찬도 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언니가 이렇게 하우스를 마당에 이렇게 남편께서, 이제 형부께서 지어주셨다고 해서 이제 겸사겸사 이렇게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 언니는 창도 좀 좋아하시고 여러 유튜버님들 거 보고 구매도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쁜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는 입구예요. 마당에 들어오면 옛날 집이어서 마당이 넓어요. 이게 바닥이 콘크리트가 돼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냥 흙바닥이었대요. 그래서 이 언니가 이사 오시면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쁘게 집을 꾸며놓고 있네요. 이게 옛날 집인데요. 그래도 옛날 집 같지 않죠? 옥상도 있고 이렇게 우리 마음 같았으면 옥상에 좀 해주면 좋겠는데 옥상이 넓으니까 옥상에도 해주면 하우스가 더 커졌을 건데 여의치가 않으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갖고 그래도 그나마 행복하게 이렇게 다육 생활하고 계세요. 이제 여기 입구는요, 이제 여기 분갈이도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곳인가 봐요. 여기 긴급적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화상 입어갖고 요거 엄마한테서 분리를 시킨 긴급적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밤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애기들이 좀 물을 먹었다고 하네요. 우리 동네는 비가 안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입구 보시면 아프리카 라즈베리 대품이었는데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뿌리가 분리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대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애들 많죠. 이거는 문과디스는 철아갔고 샐러드 볼 철아갔고 당인 호빗 당인이고 요 아이 이름은요 이쁘죠. 엘리자베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한참 성장기잖아요. 우리 다육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구를 이쁘게 삥 들어가면서 이쁘게 다 달고 있다고 합니다. 까로솔은 언니가 꼬집기를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레티지아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진 속에서는 저는 조금 그래도 크다 싶었는데 생각만큼 크진 않고 아담하게 예쁘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보세요, 보세요. 우리 토끼가 인사를 하고 있죠. 어제 월요일날 가지고 와서 이렇게 또 분갈이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루엣이 있고 요거 멜로우 옐로우죠. 이거를 정말 저렴하게 잘 사셨더라고요. 예쁘죠? 멜로우 옐로우가 물들으면 정말 예쁜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이렇게 토끼 두 마리가 여자 토끼, 남자 토끼가 하우스를 지켜주고 있네요. 너무 예뻐요. 이거 토끼가 화면빨 봤네요. 그죠? 너무 예쁘다. 힐링 되시죠? 벌써 토끼 보면서 힐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이쪽으로는 이제 여기 위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키우던 아들도 있고 이렇게 처음 요즘 키가 작아갖고 제가 이렇게 위로 올려볼게요. 처음부터 키운 애들도 있고 이제 뭐 국민다육이도 있고 뭐 이렇게 알스토니 저희 밴드에서 보셨죠? 알스토니 꽃 언니가 밴드 올린 거 보셨죠? 진짜 이쁘죠? 알스토니 꽃 최고 이쁜 것 같아요. 그만큼 또 가격도 거하답니다. 거한 아이도 있고요. 이제 국민다육이도 있고요. 없는 게 없어요. 골고루 이렇게 잘 키우고 있고요. 이렇게 화분도 저한테서 가져간 화분도 많고요. 다른 곳에서 산 화분도 많나요. 그렇죠? 이렇게 종류별로 뭐 이름을 다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많아요. 뭐 제스타, 핑크립스틱 가까이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런 게 바로 힐링이죠. 힐링. 그죠? 예. 뭉크 프랭크라고 이렇게 작년에 언니가 그 유튜브 보면서 뿌리 없는 창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쁘게 아주 예쁘게 키우고 계셨어요. TM 어서 많이 보셨죠? 이거
저에게서, 아, 여기구나, 팀. 저에게서 가져갔는데요. 이렇게 자구를 예쁘게 달아갖고,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안 큰다고 걱정하더니, 아니요.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 팀도 그렇고, 그죠? 와, 아우. 잘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네, 핸드폰을 좀 위에 들고 있어서 저는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레드 애플도 있고. 와, 예쁘다. 그쵸? 화분도 예쁘고, 달구들도 예쁘고. 너무 잘 키우고 있어요. 이게 풀분에서도 잘 키우고 있고요. 그냥 작은 화분, 큰 화분 가리지 않고 진짜 열심히 정말 예쁘게 잘 키우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적시만화들도 있고요. 이렇게 뭐 화상 입어서 적시만화도 있고요. 이제 뭐 물러서 적시만한 애들도 있고, 뭐 치마 입어서 적시만한 애들도 있고, 네, 다양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여기 아주 비싼 예쁜 아이들도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정말 행복합니다. 이거 다 이거 핸드폰을 다 담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아서 종류가 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레드벨벳 작은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애기도 자구가 요즘은 우리 다육이들이 성장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구를 잘 달고 있고요. 요 위에는 선인장 아이고 암 꽃을 좀 피우려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햇볕불하고 얘는 얘 이름이 네 백섬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선인장은요 이게 가시가 아니라서 이게 만져도 되네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꽃이 핀다고 해요. 굉장히 예쁘죠. 선인장 꽃은 또 꽃 피면 또 밴드에 올려줄 거예요. 그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는 네, 이렇게 집에서 방 안에서 쓰던 다스 네, 다이 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해놨답니다. 이렇게 뿌리 없는 창 요거 많이 사셨더라고 작년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놨냐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저는 안 보여요.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저는 안 보여요. 이건 이제 마왕 뿌리 없는 아이들 아우 안 보이는 것 같아. 그쵸? 잠시만요. 여기 요 아이들이 뿌리 없는 마왕 그거 사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고 있어요. 진짜 저희 매장에 와서 자꾸 자랑하신 게 정말 자랑하실 만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래층에 오면 또 이건 뭘까요? 골드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도 뿌리 없는 아이들 사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잘 키우고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하죠. 네 여기는 또 뭐냐면요. 여기는 가만있어 보자. 토파즈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또 요것도 토파즈네. 예. 이거를 좀 많이 샀다고 했는데 진짜 잘 키우고 있어요. 진짜 이쁘죠. 이렇게 키우고 있었고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뿌리 없는 종자들 사가지고 저 위에는 제가 안 보여서 예. 여기 이렇게 보면 마왕 여기도 마왕이네요. 아우 마왕 많이 샀네. 여기는 에보니 1930 잘 안 보이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저도 안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 여기도 에보니 1930. 와, 에보니 1930이 맞네요. 그죠? 여기는 이제 원종 에보니. 이렇게 작년에 많이들 사줬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뿌리를 잘 내리고 아주 잘 키우고 있어요. 아주 튼튼하게. 그리고 또 여기 거리분. 거리분을 여기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락카치를 하신 거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가 한 마리 앉아있죠. 걸어놓았는데 어떠세요? 아이디어 참 좋죠. 이렇게 자리가 좁으면 우리 원래 거리분에 키워서 거리분에 걸어놓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아 여기는 창 그죠? 이렇게 예쁜 창을 이 애들이 다 방에 있었대요. 겨울에 여기는 주택이라 베란다가 없잖아요. 주택은 그런데 이 아이들이 햇볕 잘 드는 방에서 아주 무럭무럭 잘 크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올 봄에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지금은 하우스 만들어준 남편이 100점짜리 남편이죠. 네. 여기는 이제 석연화금 입꽂이 한 거를 와 이거 보세요. 이게 다 지금 석연화금이거든요. 석연화금 입꽂이 한 거예요. 와 예쁘다.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고 있었어요. 이 정성이 이렇게 사랑과 관심 정성이 대단한 거예요. 입꽂이가 이렇게 된다는 건 그렇죠. 네. 이렇게 저에게 선물 받아간 것도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예뻐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레인드랍도 있고요. 정말 멋있죠? 이쪽 편 한번 더 볼까요? 살짝 지나간 것 같아서 여기가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요 처음
우리 다육이 처음 사가지고 생활할 때 키우는 애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오래된 애들이죠. 네.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건강히 잘 크고 있답니다. 이제 올해는 여기서, 하우스에서 엄청 예쁘게 잘 크고 있겠죠. 네, 아리에스도 이렇게 예쁘게. 누다, 네, 복룡금이라고 합니다. 누다, 복룡금. 누다 금도 아니고 복룡금이래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고 홍포도도 있고. 남의 집 와서 이렇게 다육이 보는 것도 예뻐요. 그죠? 네 것만 보다가 이렇게 라꼬분에 요즘 또 라꼬분에 또 눈이 가가지고요. 예, 라꼬분 또몇 개를 사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을까요? 치와금을 라꼬분에 심어 놓았어요. 여기 몽블랑, 작은 몽블랑도 있고, 네, 사라보니 슈퍼클럿도 있고, 카이저도 있고, 아이고, 카이저가 두 개나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답니다. 패러독스, 금도 있네요. 졸기 말이 어디 있어요? 졸기 말이야. 저는 이제 그, 키우지도 못하던 애들이 이렇게 있네요. 요 아래층은 제가 패스하고 이제 1번 요기를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기 감나무 밑에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원종 복랑금이요. 예,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잘라주었답니다. 예, 꽃대가 올라와서 잘라주면요 여기 자구 보이시죠? 자구가 나온답니다. 예, 꽃대 보이면 얼른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옆으로 이렇게 자구가 나온대요. 와, 너무 예쁘죠? 예쁜 거 너무 많아요. 마대바도 너무 예쁘고. 저는요, 요거. 누브라인데요. 와, 보이세요? 보이세요? 와, 저는 이런 거참 매력 있다고 봐요. 우리 다육이들. 매력 있고 신기하고, 정말. 이런 꽃보다 더 예쁜 꽃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 없는 꽃. 너무 신기하고 예쁜 꽃.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우리 다육이 마음의 꽃, 몸과 마음을 네, 힐링하게 도와주죠. 우리 다육이들이 와, 얘꼭 러우 같아요, 그죠? 러우 같아요. 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가 있고, 그래서 보면 아래층으로 보면 이렇게 레티지야. 조금 기울어진 화분이에요. 원래 기울어진 화분에 이렇게 심어놓았답니다. 너무 예쁘죠, 레티지야 이렇게. 보세요. 다음에 또 예쁜 꽃이 피면, 선인장 꽃이 피면 한번더 오고 싶네요, 진짜. 여기가 저희 출근길에 있어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볼수 있는 곳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우스를 제가 뭐 꼼꼼하게는 못 보여드렸어요, 그죠? 대충 보여드렸는데, 여기 저기 지표 보이시죠? 나무, 감나무가 있고 매슬나무가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거 푸르른 나무 보는 이 자체도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요, 우리 고향에 지금 사는 엄마가 사는 집 말고요, 원 고향이 있거든요. 그 고향에서는요, 이게 쭉 담을 따라서 감나무가 일곱 나무가 있었고요, 밤나무가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감나무 이런 나무가 있는 집을 너무 너무 좋아해요. 완전히 꿈이에요, 꿈. 예, 이런 나무를 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런 주택에서. 그런 어릴 적 향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 감나무에 대한, 감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감나무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나무 자체를 너무 좋아한답니다. 너무 사랑한답니다. 그 어릴 적 그런 추억이 있어요, 감나무에 대한. 근데 여기 와 보니까요, 세상에.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이런, 저의 꿈을 보고, 예, 또 꿈을 꿀수 있는 또 계기가 됐어요. 네, 이런 감나무 있는 집을 꼭 한번 꾸며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더듬대요? 너무 흥분해서 너무 좋아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밴드에서 그제 고향 분을 만났어요. 이 감동이 말도 못해요. 제가 고향 분 만나기는 진짜 힘든 일인데요. 제이 다육이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고향 분을 만났다는 게 이게 막 감동, 막 울먹거려요. 막 마음이 너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육이를 진짜 보물단지 모실 듯 해야겠어요,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광경을 보게 됐나 봐요. 이렇게 시골에서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죠? 뭐 딸기나무 심고 고추나무 심고 요 고추를 4개를 심었는데 4개만 심어놔도요 그냥 여름 내내 실컷 드신다고 해요, 가족들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실나무예요. 이 매실나무를 요거를 이제 뭐 10kg 정도 딴다고 하시네요. 따서 항상 매실 액을 담고 매실 장아찌를 담고 이렇게 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부추. 진짜 꿈 같아요, 꿈. 여기를 거름을 안 주시고요. 특효 약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언니 시어머니께서요. 감나무 밑에 매년 봄마다 막걸리 두 병을 갖다 붓는데요. 거름도 안 하시고요. 무슨 영양제도 안 치시고요. 뭐 약도 안 치신대요. 근데 매년 봄마다 여기에다가 막걸리 두 병을 꼭 부어주신대요. 네. 그게 그렇게 영양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가 지금 20년 됐다고 합니다.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무성하게 나무가 자라고요. 진짜, 형제 자매들, 시댁, 친정, 형제 자매들 다 나눠 먹고도 남는데요. 이 나무 한 나무로.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이게 꿈이에요. 감나무 심고, 이렇게, 그죠? 집 가에다가 감나무 심고, 요 나무 그늘에서 뭐 차도 마시고 뭐 낮잠도 자고 이런 게 꿈이거든요. 네. 첫 번째 꿈은 이뤘으니까 두 번째 꿈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겠죠. 매실나무가 이렇게 완전 터널을 만들어 주었어요. 여기는 이제 옥상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이곳도 넓어요. 상추면 뭐 이런 걸다 심으셨는데 여기도 넓어 갖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저벽 쪽에다 다이, 그쵸? 다이 만들어서 키워도 될것 같아요. 이쪽에 또 있고요. 많아요. 공간이. 여기저기 공간이 참 많은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옥상을 활용해도 좋고요. 근데, 언니가 일을 하시니까, 그게 자, 여건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올해는 하우스를, 작지만, 이런 하우스를 지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하우스 뒤에 저 까만 거는 차각막이 이렇게 쳐진대요, 낮에. 그래서, 네, 차각막 쳐주는 것도 해주고요. 하우스를 더 크게 지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네요. 너무 좋죠, 여러분? 오늘 힐링 영상 성공이죠? 이거 보세요. 진짜 이게 힐링이에요. 다른 게 힐링이 아닙니다. 감나무. 제가 좋아하는 감나무. 요기 아래 그냥 돗자리 깔고 앉아서 그냥 뭐 부침개도 해서 먹고, 예,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 어릴 때, 그렇게 했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향수가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완전 터널을 만들었어요. 매실나무가. 와, 좋다. 오늘은 진짜 좋은 일이 마구마구 벌어질 것 같은 하루예요, 그죠? 이런 것도 보고 우리 고향분도 만나고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우스. 저는 이제 마당에 하우스가 지었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힐링 영상을 찍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보셨을지. 그죠? 저는 좋았는데 어떻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주 올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예. 딱제 저의 꿈입니다. 이게 뒤뜰 여기 돗자리 하나 깔아놓으면 딱 좋은데, 그죠? 와, 너무 좋다. 네. 오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힐링 영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제목은 힐링 영상인데 여러분도 같이 저와 같이 이렇게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원하고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네. 또 다음에도 또 다른 댁에 가서 이렇게 예쁜 영상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저녁 8시 스마일의 수제 화분 실시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